안녕하십니까. 이영락 법무부 로버스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가 검찰에서 한 25년 법무를 했고 또 법무부에서 형사처벌법을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어떻게 아시고 우리 피해자 연대에서 찾아오셨어요? 이 분야를 같이 좀 하십시다라고 최근에 제게 오셨습니다. 뭐한 2년 전쯤에 이 법률 소송 분야를 같이 대처할 것을 저희 법인에 와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이제 판결들이 나왔고, 우리 홍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청춘 반환 소송, 일부 승소, 뭐 일부 승소가 아니죠. 거의 전부 승소인 그런 판결을 받아온 큰 진전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이게 민사소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형사처벌 내지는 아마 방지, 포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종교나 신앙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포교 또는 뭐 사기 종교 사기라고 했을 때이 종교 사기라는 말은 우리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쉽사리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를 믿는 뭐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종교를 신앙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사기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만희 뭐 총회장이라 그럽니까? 교수가 죽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 차원에서는 이만희가 예를 들어서 참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참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뭐 주장을 하네. 그리고 또 그걸 믿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좀 받고 또 우리 사회적인 피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민사에서 이번에 청춘 소송을 그렇게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진전시켜서 민사와 이제 형사 조금 다릅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전시켜서 우리가 기망이라 그럴까요? 뭐 사기 포교라 그럴까요? 또는 뭐 종교 사기라 뭐 어떻게 개념화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교를 이렇게 뭐 모략 전도라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생각되는 것들은 이것들이 이제 사기 제의에 소위 말하는 피해 액수가 나와야 됩니다. 사기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와 별도의 어떤 구성 요건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두 번째 사기 포교를 처벌하자라는 그런 법이고요. 그다음 첫 번째는 종교 실명제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이제 같이 이 강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뭐 종교 실명제라는 것은 뭐 기망 수단의 하나겠죠. 그런 것들이 또 법률적으로 또
좀 이렇게 제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이 현재로서는 인사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데, 입증 책임을 좀 전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과연 이 모든 사기, 지금 정명석, 뭡니까, SNS요? 네. 정명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사, 사이비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비슷한 그 포교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부 묶어서 일반적인 법률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선 정확하게 민사 판결까지 나 있는 이 신천지의 주력을 해서 갈 것인지, 이러한 그 전략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을 또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은 좀 맞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또 부모가 살인까지, 제가 어제 살해 집을 다시 한번 다 봤습니다. 360개 되는 보내준 걸. 이러한 심각한 또 친구가 다 파괴되고 이러한 현상을 그냥 정부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진상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법률적인 방안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민사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도의 시작이 불가한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사 판결의 패소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사기 포교를 했던 신도라고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신천지 신도와 그리고 신천지의 말단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피해자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만희와 그 핵심, 이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이 사기 집단을 만든 이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피해자들끼리 이제 승소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희까지 치고 들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중앙본부 최소한 무슨 지파, 12개 지파가 자금을 같이 운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까지 또 그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지금 아까 그 발표하신 우리 여기 이무슨 숙인가요? 그 사례에 우리 이만희 씨가 지금 처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이 민사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신천지의 본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고, 그것을 형사적으로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가서 소위 말하는 이러한 그 사이비 집단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로고스가 우리 기독교 법인입니다. 기독교 법인의 130명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저희 로고스가 정관 1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만희 우리 이만희가 아니죠. 이만희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금 대형 로펌들이 이만희 씨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들어간 제들한테도 액수를 밝힐 수 없는 정도의 그 수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로펌에서 변론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더 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신은 그렇지 않고 반대다. 우리는 절대로 사이비를 변론할 수, 적 그리스도를 변론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로펌을 선정하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꼭 좀, 이러한 부분들에 가장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잘못할 수 있도록.